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반대로 저는 접했어요. 골프하다가 뭐 무릎 나가고 뭐 발목 나가가지고 이제 골프로 전향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부상 조심해야겠어요. 아, 예. 근데 현재까지는 가장 10년 중에 제일 가장 잘 맞는 운동이 아닌가. 최근에? 예. 최근 운동 중에서는 제일 잘 맞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이제 또 본업으로 들어가서 예. 레드클라인은 어떻게 보컬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음악을 시작한 게 고등학교 친구 그 학예 때 그 당시 제가 이제 뭐 락 음악은 모르고요. 근데 저희 같은 평범한 학생들이 락 음악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시즈곤이었거든요. 그걸 제 친구가 학예 때 부르는 걸 보고 야 음악은 저걸 해야 된다. 거기서 이제 락 밴드에 대한 이제 환상을 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스쿨 밴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 시작은 너바나. 널바나. 예. 고등학교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그거였는데 대학을 가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본조비나 그 주다스 프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오면서 80년대 90년대 음악으로 쭉 해왔거든요. 그렇게 이제 음악을 발을 끊지는 않았고요. 취미로도 음악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의 밴드에도 한 발을 담그면서 이렇게 계속 음악을 하다가 인디 밴드 생활을 해보자. 그 선배님이 기타 치는 선배님이 하자 해서 참 이제 부산 1세대로 사실은 제가 시작했거든요. 아, 부산 1세대? 예. 제가 이제 20대 때 한참 이제 부산도 서울처럼 인디 밴드가 성행할 때 그때는 부산도 10팀 중에 8팀이 펑크 팀이었거든요. 아, 펑크락?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하드락 하는 밴드들이 이제 인디밴드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원래 하던 게 80년대 90년대 음악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계속 해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제 사업 준비하면서 잠깐 쉬는 동안 우리 흔히 말하는 저 익스트림 락 슬립 낫이라든지 저 이런 익스트림 락 밴드에 제가 빠지게 되고 지금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밴드가 일본의 콜드레이 그리고 슬립낫. 아, 슬립낫. 예, 이렇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좋아하면서 빠지고 있는 사이에 이제 레드클라인이 기존에 하던 여성분 보컬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만두고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위에서 성향이 비슷할 테니까 한번 뽑고 있더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한번 해보지. 라는 생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공고가 실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지원을 하게 되고 이제 지금 매 음악 색깔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정확히 몇 년도에 레드클라인 보컬? 2019년쯤인 것 같습니다. 2019년? 예, 제가 들어와서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기타 치는 선정이가 예,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아, 또 그 류류 씨가 입사를 하고. 예. 후배네요, 류류 씨. 맞습니다. 많이 울었다 그러는데 예. 드러머 전재욱 씨 때문에. 맞습니다. 선정이는 아마 제가 없었으면 아니 그 선정이뿐만 아니라 이 레드클라인 진작에 파트 하나도 나지 않았을까. 아, 제가 그 가운데서 이리저리 이제 메모진다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중간 역할. 예. 근데 그런 이제 고통과 노고와 눈물 때문에 지금의 선정이가 태어나지 않았나. 그 지금 제가 같은 팀이지만 부산의 여성 헤비메탈 기타리스트 중에서는 통이지 않을까? 아, 그렇죠. 예. 뭐 비주얼도 통. 예. 실력도 통. 예.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안 겸손한가요? 아니요. 여자 기타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우선. 아, 예.
그 중에가 되겠네요. 여자 기타리스트가 거의 없잖아요. 예,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 않은 그 와중에 통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나요? 그 비주얼 갖고? 예. 그래도, 여하튼 그 만들어낸 게 그 제옥인데,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저 선정이가 이제 기타를 처음 치러 왔을 때, 그 전에 했던 밴드들은 전부 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잽잽이. 티스퀘어라든지 요런 이제 이쁜 음악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션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액티브한 무대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그것도 따로 저는 연습을 하거든요. 하는데 남들 고개 숙일 때 선정이 자꾸 머리를 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전곡을 할 때까지 다 이 엇박을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욱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뭐 갑자기 지금 동균이 말고요. 그 전에 베이스 친구가 있었거든요. 유동인. 지금 언더에이즈. 언더에이즈. 예. 그 친구가 함께 할 텐데 동인이 보고 그 휴지 좀 가져와봐라. 그래서 휴지를 다 가져와서 벽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다 붙이고 자 지금부터 자기가 박사 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휴지에 머리를 박아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수 칠 때마다 머리를 박으면서 자다가 자 이제 기타 메고 딱. 자 이제 연주하면서 딱 딱. 그렇게 왔는데 지금은 솔직히 저희 밴드에서 가장 멋지지 않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 류류 씨가 류선영 씨가 머리 긴 류류는 머리 긴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멋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게 다 특훈입니다. 예. 그 휴지로 머리 박는. 휴지로. 예. 야. 와 이거 내일 엄청 재밌겠는데. 뒷방에 있었구나.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저 전재욱 드러머가 이 친구가 굉장히 이게 합주할 때 이게 호랑이 같아가지고요. 액션은 액션대로 나와야 되고 연주는 연주대로 나와야 되고 이 박자가 하나 틀리면 그거를 기본 10번을 그걸 돌리고 시작하거든요. 선정이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아니 사실 못 박아서? 그것도 있지만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 저희는 당장 얼마 뒤에 공연을 해야 되니까 재욱이가 사실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우리의 실력과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지 그 시간에 제대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손가락이 뜯어지든 머리에서 피가 나든 해놓고 가야 돼. 이제 그렇게 음악을 안 해왔던 입장에서는 저 또한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재욱이보다 형님으로 태어난 거. 동생을 태어났으면 끔찍합니다. 또 어쩌다 보니 저희 촬영팀이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여기 협찬받은 공간이 부경대 동아리 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촬영하는 곳이 부경대 매니아 스쿨밴드. 매니아? 예예. 스쿨밴드 매니아? 예예. 장소 협찬이 부경대, 부산 부경대 스쿨밴드 매니아 여기 합주실입니다. 예. 그리고 전재욱 씨가 맞습니다. 여기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출신 맞습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버티지도 못하고 그냥. 이 사회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선배님이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좀, 야, 이거 휴지 좀 주서라. 청소 좀 하라. 야, 근데 기타 좀 가져올래?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도리인데.